검찰이 우리 혁신당의 이규현 대변인에 대해서 감찰을 개시했다면서 이 사실을 조선일보 등에 매우 악의적으로 흘렸습니다. 이 대변인이 출근해서 공무를 수행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불법을 요구해 놓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흘려준 걸 덥석 물어서 그대로 받아 적은 조선일보 등은 이규현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었고 지금도 후보자입니다. 당직을 당연히 맡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이번에도 황운하 판례를 들먹였습니다. 황운하 판례 이후 현직 공무원의 출마와 당선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황운하 케이스가 첫 케이스도 아닙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진후 의원 사례가 있었고 20대 총선에서도 송석준 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황운하 판례의 의미는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서 정치질을 하면서 특정인의 총선 출마를 막으려고 시도했다가 선관위와 대법원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만 추가된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조작질과 정치질을 가장 잘하는 집단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악의 축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에는 사건 조작의 DNA가 있습니다. 회유 협박도 잘하고 덮어씌우기도 잘하고 뭉개기도 잘합니다. 여기에 언론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한 데다가 조중동과 보수 기득권은 대체로 검찰 편입니다. 그러니 사건 조작을 하고도 또 검찰 수사 중 사람이 죽어나가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합니다. 그런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마침내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수사를 정치하듯 하다가 이제는 또 정치를 수사하듯 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검찰 제도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류의 검찰 주의자들이 다시는 득세한 일이 없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